오늘 그 GUI 마우스 처리하는 부분하고 파일 추주하는 거하고 그리고 몇 가지 뭐더 추가적인 것들, 컬러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한 컴포넌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우스가 움직일 때 마우스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저희들이 구현해서 달아놓으면 됩니다. 마우스 리스너 인터페이스. 그리고 마우스에 어떤 그 일어나는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우스 모션 리스너를 저희들이 구현해서 끼워 넣으면 됩니다. 조금 여러 가지 마우스에 그 액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누르면서 떼는 클릭을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누르면서 움직여서 나중에 마우스를 릴리스할 수도 있고 즉 클릭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클릭이라고 하면 프레스하고 릴리스가 같이 일어난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즉 여러 가지 마우스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는데 같은 자리에서 클릭이 일어난 경우를 마우스 클릭이라고 하고 마우스를 누르고 이게 움직였다가 또 마우스가 풀어지면 그때 마우스 릴리스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클릭이라는 것은 같은 자리에서 마우스 프레스와 릴리스가 한 번에 일어났을 때 마우스 클릭이 되고 누르기만 했을 때는 마우스 프레스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뗄때 릴리스 이벤트. 그리고 요거는 엔터. 어떤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면 그 컴포넌트에서 마운트 엔터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어떤 위치에 들어가면 엔터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저희들이 임플리멘트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것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움직이는지, 그리고 마우스가 클릭돼서 드래그 되는지도 이벤트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마우스 이벤트 종류로 저희들이 임플리멘트해서 잡아내고 이것들은 마우스 모션이라고 합니다. 마우스 모션. 마우스가 움직일 때 드래그 클릭하면서 움직이느냐, 그냥 움직이느냐. 그래서 이것들은 마우스의 액션에 대한 이벤트, 마우스 모션에 대한 이벤트. 이것들을 종류별로 저희들이 구현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컴포넌트에 끼워 넣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자, 이거 보겠습니다. 코오디네이트 찾아내는 거. 코오디네이트. 자, 이 코오디네이트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프레임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누르는 위치에 위스하고 하이트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가 찍힙니다. 이렇게 되면 182만큼 이만큼 떨어져 있고 6픽셀만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36만큼 요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113만큼 이만큼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 위치를 여기에 녹색깔로 누를 때마다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똑같은 스타일 패턴대로 코오디네이트 패널을 넣습니다. 코오디네이트 패널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코오디네이트 리스너, 마우스 리스너를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마우스 리스너를 요걸 가지고서 저희들이 마우스 이벤트를 잡아내기 위해서 코오디네이트 리스너를 구현해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자. 마우스 리스너에 가보겠습니다. 클릭될 때 이벤트를 찾아내는. 자, 여기서 마우스가 어떤 이벤트를 저희들이 구현을 했죠, 여기서? 마우스 코오디네이트 리스너에 마우스 프레스 이벤트를 찾아내서 그때에 들어오는 파라미터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걸 누르면 누르는 이벤트가 요 이벤트로 생겨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 get x, get y를 하면 x, y의 좌표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리페인트를 호출을 시키면 돌아서 이게 호출된다고 그랬죠? 페인트 컴포넌트. 리페인트를 호출을 시키면 이걸 실행을 시키면
돌아서 이게 호출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요거는 먼저 해주고 나머지 작업들 해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페이지는 그래픽이란 페이지를 말합니다. 이 패널에서 가지고 있는 그래픽이란 페이지 내에서 컬러를 그린 색깔로 바꾸고 X, Y, 사이즈. 자, 이 사이즈는 지금 6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쪽을 두 배로 키워 볼게요. 두 배. 이쪽을 두 배로 키우고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를 16 대신 20으로 바꾸고, 자, 보시면 제가 여기를 클릭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요 왼쪽 위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왼쪽 위쪽을 중심으로 해서 즉요요 지점, 요 지점 왼쪽 위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지고, 그다음에 자, 두 배, 여기서 두배 늘어난 거는 어느 쪽이 두배 늘어났죠? X쪽이 두배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X 요거의 위치가 두 배의 사이즈가 된 겁니다. 지금 사이즈를 제가 뭘로 바꿨죠? 20. 그러니까 요게 40픽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픽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디에서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draw string. 자, 여기서는 레이블을 넣지 않고 그냥 글자를 찍었습니다. 글자를 찍었습니다. 스트링을 그대로 찍었습니다. 예전에는 레이블이 있어서 그 레이블에 스트링을 바꾸는 작업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래픽이란 페이지를 자체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레이블로 그림을 그리려면 레이블을 여기에 올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패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여기 레이블을 놓고 여기에 그 패널을 놓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않고 단순한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는 그냥 여기에 그림을 그냥 찍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달이 됐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레이블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draw string에서 string을 그냥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string을 찍는 위치가 5, 15. 자, 5, 15. 이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15 대신에 150으로 바꾸고 해보겠습니다. 15 대신에 150으로 바꾸어서. 자, 그러면은, 자, 5, 15. 요게 어디에 위치죠? 위쪽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5가 되겠습니다. 요까지가 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5.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위쪽까지가 150. 150. 그 위치에 스트링을 요렇게 찍은 겁니다. 요렇게 찍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픽스에 바로 스트링을 찍을 수도 있고, 원하는 원, 타원, 사각형 이런 걸 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타원을 그렸죠. 타원. 오벌이 타원인데, 이게 두 개가 지금 XY 랭스가 다르기 때문에 타원이 그려졌죠. 타원. 여기서 타원이 그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프레스 이벤트를 저희들이 관심 있게 그린 거고, 나머지 이벤트들은 그냥 무시가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마우스가 예를 들어 클릭될 때를 저희들이 이벤트를 찾아서 어떤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 작업들은 무시를 한 겁니다. 무시. 프레스 될 때만 저희들이 어떤 액션을 취한 겁니다. 자, 근데 클릭할 때, 릴리스 할 때, 엔터 할 때, 엑시트 할 때, 액션을 넣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로직들을 구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같은 방식대로. 아, 그렇게 하려면 이 로직을 수정을 해야지. 이 로직을, 그러니까 XY
센터가 여기가 되도록 시프트를 시켜줘야지. 시프트를 시켜줘야지. 즉, 요거의 사이즈만큼, 2분의 1 사이즈만큼 왼쪽으로,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시프트를 시켜줘야지. 한번 해봅시다.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아서. X가 위쪽 꼭대기에서부터 위스가 X니까 반대쪽으로 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여기서 원점으로 가까워져야 되죠. 그러니까 아마 마이너스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은데. 나누기. 아, 지금은 이거 두 배니까 오케이. 단순하게 하기 위해 사각형 원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중간에 찍히게 되겠죠. 그 간단하게 좌표 이동을 그 이게 Y인 걸 이용해서 조금만 시프트 시켜주는 계산을 해보면 할수 있을 겁니다. 좋은 질문, 감사. 자, 그 다음에 키 이벤트.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것과 같은데, 키 이벤트가 눌려질 때는 그 디렉션 리스너 이런 것들을 임플리멘테이션 하면 됩니다. 키 리스너 이걸 임플리멘테이션 하면 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본 건데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디렉션 자, 여기서 키를 제가 왼쪽, 오른쪽을 움직이면 이 화살표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현한 방법이 여기 디렉션 패널에 있고, 여기에 디렉션 리스너를 만들었는데, 이 친구는 키 리스너를 구현을 했습니다. 키 리스너. 키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저희들이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키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키 리스너를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원하는 컴포넌트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키 리스너를 애드 시켜주면 됩니다. 키 리스너를 애드 시켜주는 그 자체가 패널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패널 위에서 키가 눌려지면 그때 그 리스너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를 찾아내는 거. 다이얼로그에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받아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스캐너로 해서 그 화면에 대부분 입력을 받는 걸 해봤죠. 그거 말고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다이얼로그 같은 걸 만들어서 할수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같은 걸 만들어서 할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이얼로그 박스 example 이걸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그할 때, 처음에 가위바위보 할 때, 처음 할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팀 이름을 설정하고 시작할 수도 있겠죠. 제일 처음에 가위바위보 내라고 할때 제일 처음 시작이면 팀 이름을 뭘로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할때 다이얼로그 박스를 쓰시면 되죠. 다이얼로그 박스. 여기는 파일 취조에 대한 example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파일 취조를 제가 이런 겁니다. 파일 취조를 해서 여기다 넣은 거고, 여기 보시면은 제이 프레임을 놓고 여기에 파일 취조를 제가 실행을 시킨 겁니다. 파일 취조를 실행을 시키고 이 파일 추저에 실행을 시킨 다음에 상태를 받아내고 그 상태에 대한 결과가 제가 취소를 누르면 이 결과가 여기에 취소 상태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해당하는 그 파일이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해주고, 파일이 선택이 됐을 때는 선택된 파일을 가져와서 그 파일을 텍스트 파일을 읽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파일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그 노트패드처럼 파일의 내용을 그냥 읽어서 여기에 텍스트에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뒤에 OOP 밑에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제가 이 텍스트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을 만든 거 다시 세이브가 된 텍스트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제가 다시 이거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서 제가 이 파일을 찾아서 열면 그 파일 자체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파일이 선택이 안돼 있으면 여기 상태로 넘어가는 겁니다. 파일이 선택이 안 되면 이 상태로 넘어가고, 파일이 선택이 되면 파일을 찾아서 이거를 뭘 사용했죠? 이터레이터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이터레이터가 해저의 넥스트 있는 데까지 한 줄씩 계속 읽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자, 요 TA는 뭘까요? TA. 텍스트 에어리아. 텍스트 에어리아. 여기는 텍스트 여러 줄을 넣을 수 있는 스윙의 컴포넌트, 자바 X의 스윙의 컴포넌트 J 텍스트 에어리아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J 텍스트 에어리아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J 텍스트 에어리아. 요 친구가 어디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요 친구가 TA. TA가 패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패널 안에 프레임의 패널을 가지고 와 가지고 패널 안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여는 것까지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로그 박스도 만들 수 있는데, even, odd 보겠습니다. even, odd. 자, 인테저를 넣으세요. 인테저, 제가 6 넣어보겠습니다. 6을 넣으면 even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하고 싶으면 다시 하고, 41을 넣으면 add 홀수 다시 하겠습니까?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J 옵션에 인티지를 넣으십시오 하는 요 스태틱 함수를 실행을 시켜주면 결과가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텍스트 결과가. 자, 텍스트가 아니면은 여기서 숫자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러가 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에러가 나서 처리가 안돼 있어서 오류가 날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인테저를 넣으라고 했는데 텍스트를 넣으면은 여기서 에러가 나겠죠. Number Format Exception 이것 때문에. 자, 이걸로 스트링을 숫자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even인지 아닌지를 보여주고, 다시 하겠습니까를 물어보고, 이게 yes인 경우에 대해서 계속 같은 로직을 돌리면 됩니다. 즉, Java X의 스윙에 그 다이얼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포맷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confirm 다이얼로그, input 다이얼로그, message 다이얼로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GUI로 만드시면 됩니다. 어디에? 아, 이거? 이거 배우지 않았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이게 참이면 첫 번째 거, false면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요거를 if then으로 만들 수 있는데, 기니까 한 번에 만든 겁니다. 한 번에. 요첫 번째 조건문의 결과가 true이면 첫 번째 거, 아니면 콜론 뒤에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요
요거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요거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요게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If then으로 할수 있는 것을 한 번으로 묶은 겁니다. 또 질문. 여러분들이 GUI에 대한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아, 여기에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가져와서 카피 페이스트 적당할 때잘 구조화 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추저도 있고 컬러 추저도 됩니다. 컬러 추저. 컬러 추저할 수 있는 컴포넌트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 추저. 컬러 추저는 이그젬플이 없는 것 같아. J컬러 추저를 사용을 하면 바로 이 컬러 추저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거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플로우 레이아웃, 박스 레이아웃,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할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컴포넌트들, 텍스트 필드, 그리고 제이라벨 등등등. 근데 이것 말고 여러 가지 GUI의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팬시한 GUI도 많고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여러 가지 팬시한 GUI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더 좋은 GUI를 만들어서 이거를 바이너리화 해가지고 파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지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보더 같은 것들도 이렇게 슬릭, 팬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더의 그 스타일을 바꾸는 거. 지금 여러 가지 그 버튼이 있는데, 버튼이 아니고 패널입니다. 패널에 여기 안에 그 레이블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각각이 패널입니다. 패널. 그 판때기, 작은 판때기를 넣은 건데, 여기에 스타일이 여러 가지 다르죠. 하나는, etched 보더 있고, 하나는 타이틀, 왼쪽으로 타이틀 되어 있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타이틀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GUI에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들만 한 거고, 이런 것들은 그 자바 API 다큐먼트를 가셔가지고 찾아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가만히 대고 있으면은 툴팁 같은 것도 나오게 하는 거 봤죠? 그런 것들도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자바에. 예를 들어서 툴팁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버튼에 툴팁 세팅을 해놓으면은 버튼 위에 가면은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꺼지게 하는 기능입니다. 툴팁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뉴모닉스, 이건 뭡니까? 단축키 같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 오프. 온, 오프 같으면은 N을 누르면 온이 바로 클릭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오프 같으면 F를 매핑시켜서 F를 누르면은 클릭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단축키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 F10 눌러가지고 메뉴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C 누르면 C에 해당하는 게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키보드로 할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뉴모닉스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필요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아주 화려하고 세련된 여러 가지를 하려면 상용 GUI를 구입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대부분 경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자바에서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GUI를 대부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GUI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 UI UX 과목이 있죠. 그 유호경 교수님, 인간공학 등 HCI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시면 많은 그 룰과 원칙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컨시스턴트 해야 되고, 그리고 초기 효과를 생각해서 처음에 강렬한 이미지를 줘야 되고, 나중에는 그
컨시스턴트하게 가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프린시플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GUI를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그렇게 정말 복잡한 GUI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보여줄 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거, 상대방이 낸 거, 그리고 계산할 때 필요한 퍼센트 같은 거, 아니면 전이 확률 같은 거 계산할 때 필요하셨던 그런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예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지UI 디자인에 대해서는 짧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끝나고, 자, 지금까지 그 GU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을 다 응용하면 웬만한 걸다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그 넷빈즈가 자바로 만들어졌습니다. 자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자바 API 자바로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다 자바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우스 엔터 이벤트를 어댑터에 만들어가지고 요 사각형을 하이라이트 시킨 거죠. 마우스가 여기에 들어가면 엔터 이벤트가 들어가서 그때 보더 같은 거를, 패널 같은 거를 조금 더 보이도록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요때 딱 들어가면 그 툴팁이 나오죠. 툴팁. 그때에 툴팁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GUI를 만들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GUI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레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레드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잠깐만 작업을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자바 클래스만 프로젝트의 소스 파일로 옮겨가지고 뭐야? 제가 이름을 잠깐 바꾸고, 빌드가 안 되면 이게 한글 주석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한글 주석이 있을 때는 인코딩을 EUC 빼기 KR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스레드. 지금까지 스레드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여기 강의 자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레드가 여러 개 있는 것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 같은 걸할때 보면은 적군들이 막 여러 적군들이 다가오죠. 그런 거다 각각 하나가 스레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가 두개 있었던 것은 하나 있었어요. 우리 한 예제 중에 GUI 할때 리바운드 타이머가 있어서 타이머가 알아서 시간대로 그 이벤트를 실행시켜 줬죠. 하나가 있고 내가 또 이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작업이 된 겁니다. 나도 클릭할 수 있고 그 타이머가 매 시간마다 깨어나서 작업을 할수 있고 그런 식으로 타이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스레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자가 여러 개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고 디자인을 할수 있고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스레드의 실행, 상태, 스케줄링,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스레드 개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은 뭘 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 여러 작업을 같이 하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파일을 카피를 하면서 다른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 할 수 있고 그걸 하면서 또 다른 파일을 지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작업이 내부적으로는 CPU가 요즘에는 뭐 여러 CPU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병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조금 하다가 잠깐 쉬고 이걸 하고 이걸 하다가 잠깐 쉬고 이걸 하고 이런 식으로 병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스레드를 쓰면 됩니다. 스레드. 스레드 영어 이름 자체의 뜻이 뭡니까? 스레드. 줄타래. 줄타래입니다. 그러니까 실타래가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실을 하나 쭉 뽑으면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실이 쭉 나오죠. 그 하나 실 연결된 거를 스레드라고 합니다. 실타래. 줄 실타래에서 실이 하나 나오는 개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한 사람만 작업이 쭉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그림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가 실행을 시킨 다음에 내가 스트링을 넣고 내가 엔터를 치고 그러면 한 줄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하기를 계산하고 또는 문자를 보여주고 더하겠냐고 물어보면 또 내가 또 Y를 누르거나 N을 누르거나 해서 더하거나 말거나 줄이 한 줄로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단일 스레드였습니다. 근데 이게 스레드가 두 개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스레드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두 사람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다중 스레드. 이 스레드가 프로세스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걸 하나를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 스레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 스레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우리가 작은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작은 사이즈의 small process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큰 사이즈의 프로세스는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하거나 엔터를 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하나 자체를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프로세스 내에 여러 작은 프로세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여러 스레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스레드들은 여러 많은 데이터를 공유해서 사용합니다. 스레드 프로세스 내에 있는 자원들을 공유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작은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원을 공유해서 사용한다. 이게 아직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를 사용하는 이유, 뭐 다양한 처리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게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처리를 속도 내서 하고 싶을 때 많은 일들을 같이 하고 싶을 때 이런 처리를 하겠죠. 자, 스레드를 사용하면 이제 단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대신에 그만큼 만들어줘야 될 게 복잡한 게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디자인하고 구성하고 만들어줘야 될 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원리들을 이 강의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가 돌아가는 그 복잡한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이제 배워야 될 게 스레드가 생성되고 실행되는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스레드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스레드, 뉴 스레드 하면 스레드가 만들어집니다.
실타래가 여기 그냥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생겨 있습니다. 스타트를 하면 실타래가 쫙 당겨져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타트 하면 실타래가 돌아가서 자체적으로 작업 프로세스가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을 시킬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일감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런어블을 구현해서 일감을 넣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해야 할 일을 지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해야 할 일을 런어블, 어떤 인터페이스?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일감을 넣어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이제 곧 얘가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만드는 방법은 스레드를 익스텐즈 해가지고 해야 할 일을 여기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스타트하면 이게 일감이 시작된다 그랬죠. 일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을 시작할 때 여기 런에 있는 로직을 열심히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나오는데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My thread test. 보이나요, 이게? 제가 지금 이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MyThread2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MyThread Test. 자, 이걸 실행하면은 결과가 1987 이렇게 찍혔죠. 그게 어떻게 실행이 됐냐면, 여기서 스레드를 스타트를 시키면 스레드가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10번 하고 끝내는 겁니다. 10번 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 일을 10에서 0까지 돌려서 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제가 스레드를 두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 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스레드 두 개.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은 10, 9, 8 될 때 두 개 2, 1, 0 겹쳤죠. 즉 처음에 게 먼저 시작이 돼서 열심히 19, 8, 7, 6, 5, 4, 3, 2를 찍는 때에 두 번째 스레드가 19, 8, 7을 찍기 시작해서 여기서 약간의 겹친 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시작이 된 거예요. 동시에 하나가 힘이 시작돼 있고 나중에 두 번째 거가 이제 10부터 다시 찍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즉 실타래가 두 개가 진행됐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실타래가 두 개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그렇지, 랜덤이지. 지금으로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어.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하면 좀 다르죠. 다시 하면은 10 시작하는 위치가 7 다음에 시작했죠.
이거는 언제 시작할지 지금은 통제할 방법이 없지. 근데 통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나중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개를 실행시키면서 원하는 대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제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runnable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runnable 인터페이스. 두 번째 방법. 스레드를 만들 때 내가 처리하고 싶은 해야 될 것을 무슨 인터페이스? runnable 인터페이스. runnable 인터페이스는 무엇을 구현해야 될까요? 요 함수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요 함수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요 함수를 구현해야 하는 게 runnable에서 정의된 인터페이스이고, 요 함수를 구현한 어떠한 것이라도 여기에 들어가면 요 친구가 스타트하면 요 친구의 작업을 수행해 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 이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러너블로 하는 테스트, 러너블 테스트. 자, 여기서는 스레드 만들 때뭘 만들었죠? my 러너블을 만들었습니다. my 러너블은 무엇을 구현을 했죠? 러너블을 구현했기 때문에 이 함수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runnable을 넣어서 스타트를 시키면 이 친구가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실행하면 19876543212 똑같이 실행이 되죠? 똑같습니다. 자, 똑같이 두 개를 만들면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이제 두 개의 스레드가 열심히 각각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10에서 0까지 찍는 걸두개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스레드를 두개 만들었기 때문에 스레드를 두개 만들었죠. 여기서 두개 만들었으니까 같은 식으로 두 개가 열심히 각자 자기 일을 하는 로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예제는 이제 같은 예제인데 스레드를 두개 만드는데 스레드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찍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레드. 자, 여기 보시면은 스레드 1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자기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이름을 A는 어디로 가죠? 여기 네임으로 갑니다. 네임은 마이 네임의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할때 자기 이름을 찍으면서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실행이 된 거죠. 스레드의 두 개가 실행이 되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 9, 8, 7, 6 여기서 B가 이제 시작하는 거죠. 10, 9, 8, 7. 그 일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넣어서 두 개를 찍어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레드를 잠시 쉬게 할수 있습니다. 쉬게 할 때는 슬립을 쓰시면 됩니다. 슬립. 스레드를 잠시 쉬게 하고 싶으면 슬립을 쓰시면 됩니다.
카운트 다운 테스트. 지금은 예제로 1초 단위로 쉬도록 해가지고 카운트 다운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10초, 1초 단위로 10에서부터 1까지 카운트다운 하는 로직입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테스트 이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클래스를 만들 때 생성자가 실행이 되겠죠. 자, 이걸 하면 여기서 생성자가 실행이 되겠죠. 생성자를 실행시켰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뭘 상속받았죠? J-frame. 그래서 이 친구를 마지막에 visible true라 하면 보여지게 되겠죠.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여기 작업을 해줍니다. 사이즈를 300x200으로 맞추고, 그리고 close 될 때 없어지는 디폴트 액션을 넣어주고, 레이블을 처음에는 start를 넣었습니다. start. 이 레이블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클래스의 필드 베리어블로 있고, 이 친구를 자기 프레임에 애드를 시켜줬습니다. 기본 레이아웃 매니저에 애드를 시켰기 때문에 이게 J 레이블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J 레이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뭘 시켰죠? 여기서 스레드를 my thread를 start를 시켰습니다. my thread. my thread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부 inner class로 있습니다. inner class. 지난번 강의 자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inner class를 쓰면 자기 클래스의 리소스를 참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inner class를 써가지고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죠?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런을 직접 구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아니라 런어블을 임플리멘트한 방법이 아니라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할 일을 여기에다가 적어놨죠. 그러면은 여기서 스레드가 스타트를 하면은 요게 열심히 독자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열심히 독자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실행되는 로직은 10에서부터 0까지 요게 하는 일이 1초간 쉰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는 뭐죠? 타이머에서 했던 것처럼 밀리세컨드입니다. 밀리세컨드. 밀리세컨드를 1000을 곱하면은 1초. 1초. 자, 이게 1초에 해당하는 겁니다. 1초. 1초 동안 쉬면서 레이블을 자기의 그 숫자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set text 하면 숫자로 자기의 레이블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됐고. 아니,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어. 여기서는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한 거지. 꼭 inner class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편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편해서. 왜냐하면 여기 자원, 레이블을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니까 업데이트를 시키는 로직을 바로 접근해서 쓰기 쉽도록 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또 질문 있으면. 여기까지는 뭐 아직까지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뒤에 가면은 막 머리가 굉장히 지글지글 끊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진짜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예제 자동차 게임 간단한 예제인데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Car game.
다시. 이게 왜 실행이 안 되지? 잠깐만요. Car GIF가 있어야 되는데. 아, 제가 Car GIF를 안 넣어놨구나. 제가 Car GIF를 안 넣어놔서 임시로 아무거나 만들어 볼게요. 지금 임시로 그 다운받아서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그 제가 car.gif를 안 넣어가지고 일단 아무거나 다운받아서 jpg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사용하도록 해서 했는데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스레드를 하나 실행을 시킨 겁니다. 여기 스레드를 실행을 시켰는데 스레드, 마이 스레드가 하는 일 마이스레드가 하는 일은 랜덤하게 찾아서 계속 더하는 겁니다. 더해서 그 이미지의 위치를 옮겨주는 겁니다. 몇 초마다? 0.1초마다. 100이면 0.1, 0.1초입니다. 100이면 0.1, 0.1초마다 바꿔준 겁니다. 제가 더 빨리 되도록 해볼게요. 더 빨리 되도록 하려면 이거를 10으로 바꾸면 더 빨라질 겁니다. 더 빨리. 컴파일. 왜 실행이 안 되지?
이 친구가 그거를 다 없애버렸어요. 다시. 자, 지금 클래스가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 그림 리소스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더 빨라졌죠. 굉장히 더 빨라졌습니다. 이게 왜더 빨라졌냐 하면 제가 스레드를 0.01초 만에 리프레시해서 작업하도록 10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제가 다시 1초로 돌리면 1초마다 바뀌게 될 겁니다. 저장 컴파일이 조금 늦게 되는데 런한 다음에 컴파일이 됐을 거니까 지금 실행하면 아마 될 겁니다. 컴파일한 다음에 다시 실행시키면 이제 1초마다 이게 업데이트 되니까 굉장히 늦게 움직이죠. 자, 이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레이블의 위치를 X 위치를 이 친구가 매번 바꿔준 겁니다. X의 위치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겠습니까? Y 위치. XY 위치를 50만큼 차이가 나게 세 칸으로 해서 찍어 준 거죠. 그게 X가 계속 바뀌도록 여기서 바꿔 준 겁니다. X1, X2, X3를 랜덤하게 더하기 해 주는 걸로 바꿔 준 겁니다. 자. 자, 스레드에 이런 액션들이 다 가능합니다. 많은 액션들이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것들을 조금씩 배워나갈 겁니다. 처음에 스레드를 만드는 거 요건 했어요. 그 다음에 스레드에 이름을 주면서 만드는 것할수 있습니다. 스레드에 이름을 주면서 만드는 걸할수 있고, 그 다음에 runable를 넣어주면서 스레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몇개 스레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몇개 있는지 스태틱한 함수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스레드가 활동하고 있는 게두 개인지를 알아내려면 요게 카운트가 이제 두 개인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트의 이름을 알고 싶을 때, 그리고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를 잠시 중단시킬 요청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터럽트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터럽트 당했는지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프라이오리티를 정수로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 이름을 설정해줄 수 있고, 잠시 쉬는 거. 요거는 지금 했던 거죠. 지금 했던 겁니다. 여기서 스레드 슬립, 이거는 지금 스레드를 잠시 재우는 거, 지금 한 거, 그리고 런 스타트, 그 다음에 스타트는 실행시키는 거, 그 다음에 스레드를 지금 거를 잠시 멈추고 다른 스레드에게 양보하는 액션이 있습니다. 일드, 양보하는 액션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원하는 스레드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도록 저희들이 정확하게 구조화 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금 복잡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슬립하고 락, 언락 이런 것들 싱크로나이즈 등등 보게 될 텐데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출석 용지에 날짜하고 서머리 질문 적어서 내주시면 됩니다.